친구 같은 동역자였거든요. 네. 남편이라기보다는 예. 믿음의 동역자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의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냥 친구로 또 선교사 동역자로 멘토로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 나를 오라. 그것까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일까지는 하나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정들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아는데 이제 그만 그를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을 때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새벽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보여주셨고 또 순간순간 일어날 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계속 아프리카 선교지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 제가 태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아이 출산하는 것 때문에 네. 한국으로 들어와서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본부라는 네. 게 어디죠? 저는 한국 불어권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장신대에서 학업 중에 있어요. 네. 전도사님으로도 계신다고요? 네네. 인천에 네. 있는 영광의 교회에서 네.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로 네. 11년째 가족처럼 저를 품어주시고 네. 배려해 주셔서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네. 예, 예. 그 불어권 선교회 지금 간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거기서 특히요.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불한 대조 성경? 네. 이게 뭐예요? 그 출판하셨어요? 네. 불어권 선교회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불어권 지역이거든요. 네. 불어를 네. 사용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불어하고 한글하고 성경을 대조했고 밑에 네. 이제 단어하고 수거를 넣어서 네. 책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선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고 허태준 선교사가 원래 문서 선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 남편 선교사님 네네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회 본부에서 한 7년 동안 여러 불어권에서 불어 교수님들, 불어과 네. 교수님들 한 40여 분과 함께 네. 이 작업을 네. 했어요. 7년 네. 걸려서. 7년 걸려서 네네네. 나왔어요? 네.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이 돼서 저희가 사천부 뽑아서 지금 거의 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무료로 다 나눠드렸고요. 네. 그리고 판매해서 지금 거의 다 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천국 가신 그 남편 허태준 선교사님한테 자랑하실 일도 있겠다, 그죠? 당신이 못한 건 내가 해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물도 되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몇 년 됐어요? 천국 가신 지가? 2006년 2월 1일 날 갔으니까 지금 작은 아이가 14살, 14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년째. 네. 네. 만 13년? 네. 아니,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천국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죠?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기나파소라는 네. 나라인데요.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던 형제가 아내가 사고가 뱀에 물려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예. 가족들하고 함께 신방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떼를 만나서 이렇게 피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함께 탑승했던 분들은 모두 무사한데 그 친구만 그 자리에서 갔어요. 천국으로. 그래서 남편? 네네네. 운전을 누가 하셨는데? 남편이 했죠. 아. 그래서 아마 그때 사고 난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 사고 현장을 자세히 이렇게 좀 보면 알겠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당신이 그 모든 위험한 거를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니까 당신 쪽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다칠까 봐.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럴
그랬을 성품이죠. 그치? 네. 그 저는 이제 그 남편을 친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네, 그 네, 친구 네. 성품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 친구라고 불렀어요? 네. 왜 친구라고 부르세요? 친구 같은 동역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예. 믿음의 동역자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의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는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냥 친구로 또 선교사 동역자로 멘토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아프리카 선교 가신 지 얼마 만에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선교지에 들어가서는 6개월 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 친구는 원래 처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서 거의 예. 매해마다 아프리카를 방문했었고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도 더 잘 알고 있었고 선교지에 대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었죠. 그래서 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게 안심이 되긴 해요.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어서 결혼 몇 년 만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러면 그때 첫애는 몇 살 때? 첫애는 아마 3살 때예요. 저희 큰애하고 작은애가 3살 터울이니까 3살 때. 그리고 복중에 아이가 복중에 있었죠. 복중에 아이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6월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럼 5개월. 그 왜 같이 안 갔어요? 그 저 왜 자녀 뱀 물린데 그 신방 가신 거잖아요. 원래는 같이 가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원래는 저하고 아이하고 다 같이 저희가 원래 정탐을 같이 다니거든요. 땅밟기를 네. 같이 했는데 그 뱀에 물린 그 형제의 형제들이 고향을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나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본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형님 가는 길에 자기도 고향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좀 뒤로 물러나고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하고 아이는 안 가고 형제들이 같이 간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버스에 온 가족이 다 타게 됐다면 천국 가신 분이 나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 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겠네요. 그런 생각 해봤는데 한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날 갔으면 하나님이 그날 그 일을 벌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선교사님이 이제 집에서 어린아이 3살짜리 딸하고 있었잖아요. 그 남편이 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돌아왔어요. 영영.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비보가 알려져요. 사고 났다.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이제 인사하고 제가 도시락이랑 다 싸서 보냈어요. 예. 12시쯤에 저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자동차에 밖에 구멍이 나서 이걸 때우고 이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소식이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근데 원체 너무 먼 거리라서 신원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지역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한인분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이제 밤에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저희 집에 올 때 제 마음 안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사실 제가 저희 신랑의 사체를 거의 12시간 이상 못 봤어요. 24시간 이상 못 봤어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저희가 이제 기도방이 있었는데 기도방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새 그 찬양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불렀는데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만 네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아는데 이제 그만 그를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좋을 때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하나님이 저한테 행하시는 옳은 방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랬는데 마지막 새벽쯤에 제가 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선 그때 네. 심정이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네, 그래서 그 옷까지는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일까지는 하나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보여주셨고, 또 순간순간 일어날 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큰딸은 3살. 네. 지금 복중에, 복중에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나중에?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태중에 있고 그 아이들 솔직히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이 집으로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그랬을 때 3살 아이는 아빠는 안 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아이가 이제 아빠를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차소리 나면 아빠다 하고 뛰어나가고 네. 또 그렇지, 손님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살짜리 뭘 알아? 네, 우리 집에 뭐 잔치 하나 하고 좋아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계속 아이는 밝게 사실은 저는 하나님하고 그런 씨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있어서 저는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졌는데 예. 아이에겐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하고 아빠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하고 시간을 가져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어쩌면 저 아이보다 짧을 수 있는데 저를 이해시키셨듯이 저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좀 이해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준영이가 잠을 자고 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해서 내가 데려가셨대. 아이고, 라고 이야기를 그런 해주셨대. 얘기를 해요, 애가? 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는 사실은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또 왜 예. 갔는지 얘기를 사실은 굳이 안 해도 이해하고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아마 3살, 그때 사고 난 3살 때? 네네네, 3, 4살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지 뭐 천국 갔다, 하늘나라 갔다 그 얘기를. 근데 그러면 남편 선교사님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 그분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허선교사, 허태준 선교사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반대하셨거든요. 신앙생활 안 하고 계셨다가 예. 허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 가족 구원이 제일 번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겠죠. 어머니가 지금도 마음에 한이 아들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게 늘 불편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시댁에서 한 7개월 있었거든요. 아이 예. 출산하면서. 예. 예.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살고 네가 가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 가고 네가 살아있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태중의 애도 보고 또 준영이를 혼자 어떻게 아들 혼자 키우겠니. 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남고 내 아들이 가는 게 정답이더라라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럼 믿음 생활은 부모님들이 하신 네. 거예요? 아버님은 집사님 되셨고요.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어요. 아들 보내고? 네. 아이고. 지금 그러면 그 태중에 있던 아기가 몇 살 됐죠?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어제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해서 오는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네. 이름이? 허충성이요. 충성? 네. 그 누가 지었어요, 이름? 아빠가 태중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태명으로 지어준 건데 네. 태명이 이름이 됐네 그냥? 네,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충성? 네. 허충성? 네. 네. 근데 충성이보다 그 위에 아이 첫째 이름이 뭐죠? 허준영이요. 준영이. 준영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자라면서. 왜냐하면 원체 밝은 성품의 아이인데 예. 사실은 제가 아이한테 지금도 미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슬픈 거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운 예. 거 그립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좀 그 아이가 그거 하는 걸 좀 막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되게 힘드셨고 하니까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 뭐 아빠 왜 안 오지?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입을 좀 막았어요. 그래서 아빠 얘기하지 말라고? 네. 사실은 그게 저희 가족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족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슬픔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고 금기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제가 했죠. 그래서 한 예로 놀이터 갔다 이렇게 오는데 그 매표소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우리 아빠 천국 가셨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날 엄청 혼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얘기해도 되는 일인데 제가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안에 감정들을 숨기고 또 아파하고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그 준영이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뭐 이러면서는 괜찮았어요? 아빠 없는 자리가? 아빠 없는 자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영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가 너희 아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영이 마음 안에는 사실은 아빠가 없는 게 다른 친구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해 줄 수 없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그런 빈자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용기를 내서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충성이가 두 살 때 그러니까 준영이가 5살 때 가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어요. 부모님들 좀 같이 가지?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어요? 네.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그때 아버님은 좀 건강이 어려우셔서 못 가셨고 어머니하고 고모들이랑 시댁 식구들이 같이 갔는데 그게 어머니의 상처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내 아들이 누구를 사랑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는지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무덤이 한국에는 손톱, 발톱 이런 것만 있고 원래 몸은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요? 지금 상태가? 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보시고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신 이제 내가 다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태중에 있던 충성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한 그 아들이잖아요. 그 친구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아빠하고 막 그냥 막 뛰어도 다니고 축구도 같이 하고 그런 걸 못했잖아요. 얘는 아빠란 단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컸을까? 그 아이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준영이는 여자니까 제가 어떻게 또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서로 통하는데 작은 아이는 남자니까 남자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사장 다 얘기하고 이 아이에게 좋은 남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또 보는 교회 청년들한테 이 아이에게 좋은 남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남자가 준영이에게 저희 충성에게 남성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진 않아요 아빠라고? 찾죠. 그렇지만, 나는 왜 아빠가 없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그런 얘기 해요. 하고 그렇지만 그냥 저희 가정에 또 안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이란 단어예요. 만약 아빠가 있었으면 만약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게 하는데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 수 없고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엄마가 뭐 새해로 결혼을 해서 아빠를 만들 수도 없잖아 이렇게 저희가 말을 만들면서 그냥 충성이에게 아빠는 그냥 환상으로 남아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이 저희 집에 되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데 같이 놀지 못하고 같이 뭐 이렇게 만들고 요즘 아빠들이 너무 잘 아이들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제 마음에 그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 닮았어요?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중성이? 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 너가 아빠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요? 똑같이 생겼다. 네. 중성이가 그 얘기들은 뭐라 그래? 거울 봐. 너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그래도 만지고 싶대요. 아이고, 사진으로만 보는 게 뭐 그죠? 네. 그게 좀 미안하죠. 아, 어떤 남편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저에게 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니? 또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니? 내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하고 지금이 같니? 늘 그걸 확인하고 싶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입으로 늘 나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사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뼈 묻으셨잖아. 네. 그냥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었고 어머니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할 걸 다 하고 갔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래요. 사랑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선교사님을. 그거 제가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새벽에 내가 가장 좋을 때 그를 데려가길 원해라고 말씀하신 것에 답을 찾았죠. 가나에서 저희 장례식 보러 오시는 선교사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물으셨대요. 몇 살이에요? 그때가? 38이요. 마흔도 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요. 생선에 가장 좋은 싱싱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도막으로 내가 취했다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솔직히 저 이현숙 선교사님 남편한테 하실 말씀 많죠? 많죠. 많아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취하셨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한테 진짜 할 얘기 많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다 쏟아내 볼까요?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천국에 계신. 근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번 쏟아내 보세요. 네. 늘 내가 당신을 부를 때 반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근데 당신 가고 나 남고 반쪽으로 살아온 시간이 조금 힘들긴 했어. 당신이야 뭐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 거고 나는 여기서 살아있지만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매 순간마다 당신이란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좋은 가족, 좋은 사람들 내 옆에 남겨줘서 또 고맙고 그리고 준영이 충성이 무엇보다도 내게 선물처럼 줘서 그게 제일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가는 그날 당신이 나한테 마중와야 될 거야. 그래요. 허태준 선교사님? 네. 네. 그래 알았어 그럴 것 같아. 알았어. 네. 근데 우리 그리고 미안해 그럴 것 같아. 네, 고생했다고. 그 친구가 가는 날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갔는지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진 않았을까. 그냥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현지인 세 분이 살아있는 게 저는 감사해요. 차라리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으로 우리가 살았을 텐데 차라리 그 친구가 그렇게 기쁘게 예쁜 모습으로 가줘서 저는 두고두고 그게 차라리 더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좀 많이 맺혀 있나요? 네, 우선 저희가 2016년도에 그 10주기 예배 때문에 단기팀하고 함께 부르기나파소에 갔는데 네.
거기 현지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지금도 살아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남편이 내 차에 손을 얹고 이 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그런 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내 차에 성경책이 실어 있다. 그 성경책을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좀 두려웠는데 허태준이 있는 천국이면 가보고 싶다. 그게 저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고 싶은 곳이 되게 해줘서 저와 또 저희 애들도 천국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아빠가 있는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참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저희가 지금 울 울음을 다 우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아빠 없는 빈자리로 13년을 전도사로 간사로 또 지금은 신대원 학생으로 1인 3역 엄마 역할까지 1인 4역 이상을 하시려니까 저희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저 이현숙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가 네. 그려져요. 네. 그런데 밝아서 참 좋습니다, 선교사님. 네. 웃는 게 천사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큰딸 준영이? 딸이 준영이가 서준영? 사춘기를 참 힘들게 보냈어요. 예. 그래서 뭐 치료도 좀 받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하면서 예. 감정을 억압하니까 아이가 틱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틱장애? 네, 손톱을 너무 많이 깨물어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깨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놀이치료를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아이가 놀이치료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너무 있고 싶지 않았어. 사람들이 내 머리를 잡아당기고 내 얼굴을 찌르고 이러는 게 너무 싫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 집에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리고 갑자기 아빠도 사라졌잖아. 그게 7살 넘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안에 사라진 아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제 저하고 공유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시작했어요. 네. 그림 그리고 또 원체 아빠도 음악을 좋아해서 아이하고 어디 가면 늘 찬양을 막 몇백 곡씩 불러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음악 시키면 좋겠다. 그게 아이에게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 싶어서 음악을 시켰는데 예. 그게 이제 준영이에게 굉장히 큰 치료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죠. 네. 연주해요? 네, 연주하고 네. 있어요. 악기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만나게 해주셔서 준영이가 그 길을 잘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3대 음악예술학교에 합격을 해서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걸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사실은 저희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더 높은 걸 바라보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냥 아이가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엄마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허무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냥 그 아이의 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물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작년에 합격한 학교 통지서를 받고 그러니까 네. 악기는 뭐죠? 오보예요. 오보에? 네. 어느 학교 이번에
가는 거예요? 미국 미시건에 있는 인터라켄이라는 예술학교예요. 네, 그게 미국 3대 음악 예술학교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 우리 따님 허준영 양이 오늘 엄마하고 같이 왔잖아요. 네. 네. 자, 우리 따님 허준영 양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하세요. 네. 오버에 들고 나왔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이제 17살이 되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음악하는 거 그 자체가 예술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유학까지 가려면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사실은 음악은 그냥 안 시키고 싶었어요. 무지 준영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영역도 아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안 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보에도 준영이에게 거의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 계세요. 네네. 그 선생님이 유학도 그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서 네. 준비한 거고 그 선생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장학금은 사실은 저희가 5학년 때부터 네. 전액장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반액만 저희에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준영이에게 엄마가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아무리 해도 상황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넘어 것을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엄마 마음이 죄스럽다 이래서 포기할 그랬더니. 마음을 갖자 했더니 메일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준영이가? 네. 누구한테 보냈어요? 뭐를? 그 이제 거기 학장님께 메일을 보내서 뭐라고? 저희가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아서 이렇고 저러니? 네. 반액 장학금 갖고는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예. 판단을 해서 저희 가족끼리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네 그랬더니 이제 추가 장학금을 보내주셨고 예.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도움이 돼가지고 예. 네. 그 오보에가 특별한 악기라면서요? 왜 특별해요? 사망했을 당시에 보험금이 네. 유로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현지인들이 또 조의금으로 주신 것들을 제가 쓸 수 없어서 예. 그걸 모아놨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그걸 푼 거죠. 그래서 정말 너가 이걸 하겠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저희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며칠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너를 위해서 반, 엄마가 또 반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산 거죠. 그런데 악기 살 때 네. 아빠 그 저 보험금 반.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반. 네. 그런데 제가 지불해야 되는 반은 저는 안 되니까 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예. 하나님 매달 그 금액에 맞게 또 채우시더라고요. 이 사람 네. 저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사준 악기죠. 아니 아까 그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예. 네, 그 꿈이 뭐예요? 되게 꿈이 어릴 때부터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의 저는 이제 난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아, 기특해. 네. 아이고 기특해. 기특으로 악기를 쓰고 싶다 이거죠. 네, 우리 네. 저 오늘 연주 한번 부탁해도 이거 실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곡 할까요? 저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던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아빠가 이제, 좋아했어요? 네. 그 가장 좋아하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부탁해요. 네. 네. 네.
준영양. 엄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걸 편지로 써왔어요. 엄마 안녕. 나는 요즘 들어 내가 허준영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비슷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엄마와 아빠의 딸인 허준영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함께 걸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굳건히 믿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내 두 눈이 이 세상을 보고 내 두 귀가 이 세상을 들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모든 것들이 매일 더 나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여기까지 오느라 나를 먼 땅에 보내는 그 마음에 결심하느라 누구보다 힘들었을 엄마.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엄마 아빠의 딸이자 허준영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혼자서 여기까지 굳건하게 달려와줘서 고마워. 무너지지 않고 나를 바라봐줘서 고마워. 변함없이 사랑해. 그 뭐야, 엄마가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엄마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엄마 편지 드리세요. 13년을 돌아보면 정말 이게 난 어떻게 이걸 견뎌냈지? 할 정도의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경제적인 거? 제일 힘들었던 건 예. 제가 갖고 있는 안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정들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남편이 부부라는 관계는 사실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저와 그 친구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이야기 나누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얘기하고 잘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랬는데 예. 사실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없는 거죠. 자꾸 나를 가리게 되고 감추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게 제일 힘들었고 또 하나는 저도 충성이처럼 만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 손 잡고 싶고 또 근데 이제 준영이가 좀 많이 커서 그런 역할들을 또 해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는 일이 저는 네. 여전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빨리 충성이를 준영이만큼 키우세요.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아빠랑 똑같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중학교 1학년이 네. 잠깐이에요. 남자아이들은요? 지금 저희 중3만 돼봐라. 아니요. 지금부터가 이제 아마 많이 컸을걸요. 지금 5, 6, 그 다음에 중1 때 되면서 확 남자애들은 성장을 하거든요. 아유, 중학교 2, 3학년 되면 여기 시커매져. 뭐. 그럼 아빠랑 많이 닮아질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진짜, 그렇죠?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할 거야, 진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 누나. 내가 다 했어. 나 다 컸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잘할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네. 기도 제목 여쭤볼게요. 우리 준영이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인간관계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낯선 땅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잘 넘기면서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난민들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있겠습니다. 네. 그게. 그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남아 있는 게 오버해도 있어야지. 아. 네. 엄마 반쪽, 아빠 반쪽인데. 네. 네. 난민들을 위로하는 연주를 해요. 그거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네. 예수님처럼 닮는 사람으로 사실은 준영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기생전 예수님 맨날 이런다고 싫어하는데 근데 지금은 싫어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음밖에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은 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있어요? 지금 사실은 준영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듯이 이 아이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영이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 이제 3학년 학업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길을 열어가 주실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대원 3학년. 네. 이제 목사 연수 받을 때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